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사하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피해 가족은 여전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반년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책임을 져야 할 집주인은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A씨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 두 명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 없이 같은 사고로 중독 후유증을 겪는 가족 B씨의 치료와 경찰 수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근 사고 후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A씨는 고통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B씨는 반년째 병원에 입원 중으로 당시 중독으로 인해 뇌를 크게 다쳐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큰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A씨입니다. 완전히 얼라 한 두 살, 세 살 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손만 맞떨고 있고 숨만 쉴 뿐이지. 가족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는데 경찰 수사가 길어지며 보험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된 불법 증축 공사를 시행한 집주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 가족들은 집주인이 피해 보상이나 합의는커녕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고 분노를 표했고 경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A씨입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부모님 온 사실도 없고 방문 사실도 없고 그 이후에 연락해온 사실도 없고 의지가 없었다 그 말이지. 그리고 하나도 적극적 좀 해줘야 되는데 과연 뭘 했나 그 말이에요. 6개월 동안. 한편 지난해 12월 사하구 한 가정집에서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경찰은 최근 사고 6개월 만에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집주인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장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출사표를 낸 부의장들과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는 초재선 시의원 23명이 안성민 의장에게 후반기 의장직 출마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이승현 의원입니다. 안 의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의장직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광역의원 1인 1보좌관제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 건의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의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안 의장의 출마 선언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가 박중국, 이대석 부의장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신경전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부의장이 재선 상임위원장 6명으로부터 원구성 권한을 위임받기로 한 데 대해 안 의장은 상임위원장단의 일방적인 야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부의장은 안 의장의 연임 도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열겠다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선거전이 과열돼 잡음이 나오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통상 분란이 예상되면 시당이 조율에 나서는데 부산시당 위원장이 지금까지 공석이어서 교통정리를 할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의원들끼리 자체 협의를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크고 작은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부산 기장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한 지 하루 만에 고장으로 정지됐습니다. 고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 14분쯤 신고리 2호기 증기계통에서 설비 고장이 발생해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했습니다. 원전 당국은 1차 시설인 원자로는 출력을 줄여 안정상태를 유지 중이고 2차 계통인 터빈만 수동 정지해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해운대구 중동 초고층 건물 LCT 주변에서 LCT 상가 분양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적힌 전단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전단 관련 신고를 접수해 유포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완공한 LCT는 사업 인허가 과정부터 각종 특혜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져 전국적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경제부시장 체제를 행정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바꾸는 부산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이 총괄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조직 개편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기재위는 내일 안건을 재상정해 다시 심사하기로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조직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정구 지역위원장에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해운대구 을은 윤준호 전 지역위원장이 후보를 사퇴하면서 김삼수 전 부산시 의원, 이명환 전 해운대구 의회 의장, 안영철 전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등 3인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1.6도, 습도는 82%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